찬이 둘러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마냥 철없고 속없어 보이지만 아버지의 경영 능력과 조직 창안력을 그대로 물려받아 결정적인 순간에 살모서 같은 본성이 튀어나오는 문재성 역할의 김영민 씨입니다. 김영민 씨는 전작에 소화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최근에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반전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씨는 탄탄한 피부를 바탕으로 한 연기력으로 이번에도 문재성으로 완벽 대신에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이 되린 도안 김영민 씨입니다. 자, 충분히 하시셔야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투샷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엄연경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엄연경 씨 어떠십니까? 두 분 함께 시선을 맞춰서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씨가 리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연경 씨는요, 생기 넘치는 순수 매력녀 하연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분 오늘 의사소통도 잘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김영민 씨는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엄연경 씨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엄연경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천부적인 재능을 통해 아줌마들 화장을 해주고 화장품을 파는 데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하연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하연주는 주어진 운명에 매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강찬 매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엄연경 씨가 보여줄 하연주 캐릭터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저희 MBC 드라마에 엄연경 씨 출연을 하셔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막말을 하셨는데 오늘 아니란 사실을 예쁜 사진 속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엄연경 씨까지 만나보았고요. 엄연경 씨 자리에 잠시 계신 상태로 이번엔 여러분께 송창희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송창희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색다른데요. 두 분 함께 시선 맞추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송창희 씨가 리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중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커플로 등장해서 애정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 분의 케미가 어떨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한 번 더 바라봐 볼게요. 네. 두 분 함께 포즈 취해 주십시오. 아, 예, 화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예.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애드립 소리의 화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연경 씨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송창희 씨를 소개합니다. 자, 송창희 씨. 그 주병진 씨 표수 포장이를 예,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송창희 씨가 맡은 차은혁은 해상그룹의 수행비서이자 운전비서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명석한 두뇌와 남다른 근성, 뚜렷한 목표의식에 젠틀한 비주얼까지 성공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완벽남입니다. 차은혁은 극중 능력과 실력 모든 것을 다 지녔음에도 그것을 철저히 숨기며 평범함을 완벽하게 연기한다고 하는데요. 탄탄한 연기 내공을 바탕으로 한 송창희 씨가 다양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차은혁을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한 분의 배우를 더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네요. MBC 드라마에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이유리 씨를 소개합니다. 네, 두 분 함께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송창희 씨의 리드가옥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이윤희, 송창희, 이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이미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두 분 모두 주말 드라마기에 큰 획을 그으신 분들입니다. 두 분이 보여줄 역대급 케미가 저희 MBC 숨바꼭질에서 팡팡 터지기를 기대합니다.
아까도 했던 그 고자입니다. 예. 아,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송창희 씨 고생하셨고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유리 씨를 소개합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4년 만에 MBC로 돌아온 주말 드라마 퀸 이유리 씨입니다. 이유리 씨는 극중 화장품 기업의 전무이자 업계의 워너비를 손꼽히는 알파걸 민채린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유리 씨는 그간의 악녀 연기에서 벗어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유리 씨 특유의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으로 이번에 연기할 민채린 인생 캐릭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엔 김영민 씨 다시 모셔서 두 분 투샷을 좀 재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민 씨 다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김영민 씨의 리드 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 중에 두 사람은, 이게 이건 뭐죠? 예. 약간 옛날 김용만 씨가 많이 하던 그런 포즈인데, 예. 보시죠. 여러분. 80년대 후반부터 예. 이어가던 포즈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집안과 집안끼리 맺어진 정략 결혼 상대로 등장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두 남녀가 어떤 이야기를 그릴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영민 씨만 먼저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다시 한번 엄연경 씨 모셔서 두 여배우의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공손하신 유리 씨였고요. 두 분 함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이도 좋아 보이는 멋진 서너배 관계입니다. 아,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중심에 있는 두 인물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 자세는 네, 돌아가신 조경하는 안드레 김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레거시 기대 멋진 포즈였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모든 배우분들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송창희 씨와 김용민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보통 예, 예. 남녀를 이렇게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아, 예, 서로 못해, 지금. 예, 좀 가운데를 모시고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얼굴 가리지 않게 모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자, 환하게 자유 포즈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하트를 한번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이번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시고 자유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하트 발사. 개인 하트 발사.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바라본 상태에서 자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무엇도 다 괜찮습니다. 예. 자유롭게 보여주십니다. 네. 정말 숨바꼭질의 느낌이 딱 나네요. 예. 예. 숨바꼭질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하던 그 야더 하던 그 다방구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재밌는 포즈네요. 자, 마지막 사진 촬영 진행할까 합니다. 연출을 맡으신 신용희 프로듀서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유 프로듀서. 역시 가운데 자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유리될 수 있습니다. 야, 다섯 분 함께 파이팅 포즈 세 번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입니다. 파이팅 포즈.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지막 오늘의 사진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포토타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분께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 주시고요. 앞쪽 자리에 앉아주시면 계단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체린의 외조모이자 운명의 수염돌이의 시작이 있는